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는 얼굴도 많고 저보다 더 많이 이런 저 연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자리에 서서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도 이 브랜드라는 그 말에 욕심이 좀 났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위해서 나오신 똑똑한 분들만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함을 보여주실까 거기에 나도 일조를 하는구나. 내가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해설사 박종남입니다. 남자 이름 같죠? 네, 사람들이 이름만 보고 다 남자인 줄 아는데 여자예요. 게다가 지금 제가 머리를 짧게 잘라서 더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여자이고요. 저는 시흥에서 한근 이제 20년 조금 더 넘게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시흥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시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시흥하면 난 누구에게 이걸 소개하고 싶다 했을 때 오이도 또 다른 분은 갯골 생태공원 또 다른 거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예, 연꽃 테마파크, 물왕저수지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장소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떤 이제 도시를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매장에 옷을 사러 가도 그렇고 가방을 사도 가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보통 명품 가방 뭐 이렇게 얘기할 때그 명품의 기준이 대부분 브랜드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흥 안에서 도시 이럴 때 시흥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바라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바라지라는 건 지금 연령대가 많으니까 제가 바라지라는 용어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성인이니까 바라지 이러면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서 아기를 낳아 보시거나 앞으로 미래에 뭐 할거나 출산을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산바라지라는 용어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바라지라는 게 누구를 돕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다 아실 텐데 요런 이제 국어 사전적인 용어 말고요. 바라지가 간척의 역사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의 땅이 대부분이 간척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 저희 시흥은 다른 도시랑 조금 다르게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뭐 이제 서울의 위성 도시다 보니까 도시의 이미지가 많은데 시흥하면은 도시 이외에도 또 다른 농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의 이미지 말고도 또 하나 남들이 안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있고 그 바다 중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 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망갯골이라고 하는 육지와 육지 사이로 있다가 우리가 갯골 생태공원을 갈 텐데 그렇게 수로를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요런 내망갯골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어촌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망갯골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브랜드 하면서, 이 물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라지예요. 그래서 바라지는 간척 주변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천을 따라다니시다가 수문 같은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수문이 바라지라는, 이제 영어로 바라지고, 뭐, 불어로 하면 베러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수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논에서 농사 짓고 이럴 때 수문에 나갈 때 대부분 얘기할 때 어디 가냐고 물을 때 바라지에 간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확장돼서 그 주변의 농토 전체를 바라지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아, 그러면은 이거를 브랜드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일정이 원래 수업 시간보다 길기도 하고, 그리고 또 5시면 이제 퇴근 시간이 또 촉박한 가까운 시간이기도 하고, 이래서 원래 이 물길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서 공부도 하셨겠지만, 7개의 축이 있어요. 근데 상류부터 거슬러서 바닥까지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집에 귀가 시간을 염려하여서 일찍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다부터 가서 오이도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물길의 시작점은 무랑저수지나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우리는 오늘 바다에서부터 거꾸로
이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시흥의 바다에서 들어오면서 하천이 좁아지는 것과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배경으로 하고 살았는지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은 이동하는 중에 조금 여쭤봐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는 차 안에서 이제 시흥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름의 역사가 시흥이라는 요 이름을 쓰는 것과 땅의 역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포인트별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연꽃 테마파크에 가서 시간을 보고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면 우랑저수지를 차를 타고 한번 돌아 보더라도 점을 찍고 올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중에 우랑저수지를 구경 못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연꽃 테마파크에서 바로 여기 기청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일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예, 시청 정문 앞에 차량 있으니까 탑승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리시니까 시원하죠? 네. 네. 여기가 이게 바로 바닷바람이에요. 저희가 서 있는 게 이제 방파제인데 방조제 위에 서 있고요. 저희 지금 여기 오이도 등대에 올라가시면 4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조금 어른이긴 하지만 한 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올라가셔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다 동선을 돌기가 조금 버거울 거니까 미리 보신 분들은 양보를 좀 해주시고 이래갖고 올라가셔서 봐야 될게 반드시 봐야 되는 게저 건너편 여기에서 수평으로도 좀잘 보이긴 하죠, 바다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송도에서 매립을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바로 앞 동네까지 매립을 해갖고 오고 있는데 저기 건너편 송도 신도시라든가 여기 올라가시면 시야 방조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이도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린 시야 방조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는 거지만 한번 등대 위에서 한번 조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시면 요 대각선 뒤로 산이 하나, 낮은 산이 있어요. 옥기산이. 거기 위에 지금은 군부대가 이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봉수대 위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고 내려와서 다른 회사로 내려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 옛날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점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기에. 요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바다에 있어요. 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옥구공원이에요. 여기가 옥구공원이고 딱 보니까 옥구공원 그러고 보니까 감이 오시죠? 여기가 옥구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정왕역에서부터 쭉 기차 따라가는 여기 뒷방울 저수지가 있고 여기를 완전히 건너면 월곶이고 여기가 지금 정왕 택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반은 아파트고 반은 스마트 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이도에 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들어왔던 스틸 단지죠. 스틸랜드 철강 단지. 거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여기가 지금 다 방파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걸었던 방조제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막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앞에 매립된 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죠. 오이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시의 대부분의 땅이 면적이 늘어나는 게 바로 매립과 관련이 있는데 그 매립 중에서도 바다를 간척하는 거, 물이 드나드는 곳을 막아서 만든 건데 이따가 우리가 가는 그 호조골부터 시작해서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 오이도예요. 그래서 이 오이도는
앞에 저 건너편에서 송도에서 지금 매립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자꾸 매립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개발 이익과 혹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차후 세대에게 뭐 환경적으로 좋은 걸 물려주자에 앞서서 나에게 어떤 게 이득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을 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이도도 이렇게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요 앞에 진짜 우리 이거 송도랑 같이 합쳐서 여기를 다 땅으로 만들어 버릴까?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시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를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1차 매립을 해 봤더니 고향도 잃고 우리가 고기를 잡던 여기에 조개를 잡던 곳에 들어 누워서 바다를 또 저만큼 나가야 되는데 막상 해외 보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매립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매립을 반대하고 해서 지켜낸 게 바로 여기 오이도 앞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흥시에는 더 이상 요 앞에서 매립은 하지 않고 송도에서 하는 것만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냉큼, 야, 우리 여기 땅 넓어지는데 그냥 해버리자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오이도의 이런 풍경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가끔 저희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이도 오는 사람들이, 야, 지하철 타고 오이도 가면 갈수 있어. 이러고 와서 오이도역에 내렸더니, 바다는 없고, 뭐야, 아파트밖에 없네. 완전히 낚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든 안 오든 오이도라는 게 드라마나 어떤 그런 데서 소재가 되, 장소로,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등장을 하면서, 오이도라는 게 관광 상품화가 좀 많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여기 공단 지역에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약속 장소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딱 여기 시아공 스마트허브에 있는 공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야, 시흥 오이도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말이나 아니면 연휴 때요 방조제 위에 있으면 외국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펼쳐놓고 먹으면서 늦게까지 노는 풍경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도라는 게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도 변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진이 아니면 오이도의 옛모습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이름에 오이도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보셨겠지만 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섬이었으나 지금은 요 방조제 염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요 대부뚝을 만들면서 여기가 섬이 아니고 섬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동해도 될것 같아요. 뭐 신천기 후에 들어가시면서 바라지 아이는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바라지 아이라고 해서 바라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공간이 여기 오이도에도 있고 시흥 시청 입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창고라고 해서 정원동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그 배경을 알수 있는 곳이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면 개인적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이도 사람들의 생활을 대부분 알수 있는 곳인데 아까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오이도가 염전을 막아서 오이도랑 욱구공원을 연결해서 뚝을 막고 염전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오이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염전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원래 기능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오이도 앞바다에서는 뭔가 어업 활동을 안할것 같고 뭐 형식적인 바다의 모습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기 선착장 가는 길에 있는 매점 같은 이 노점은 다 오이도 어촌계에서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오는 거고요. 이런 배 타고 나가는 어업 활동 말고도 예전에 오이도에는 조개를 양식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촌계에서 양식해서 조개 캐고 까고 이러는 것들이 주 생업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개라든가 낙지를 캐러 다니시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주민들이 통 하나 들고 이렇게 잡아갖고 오시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명이 이렇게 오면 실제로 가서 오늘 낙지 몇 마리 잡았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이도 아빠다니 낙지가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낙지도 잡고 조개도 잡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옛날만큼은 아니죠. 옛날에는 여기 지금 한 40대 초반인 성인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웬만한 거는 정말 그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엄마 조개 까는 거 몇 시간만 거들어주면 그 돈으로 짜장면을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조개를 까고 캐고 뭐 이러는 일들로 수입이 짱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이도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산골 사람들이 잡곡밥 먹고 막 반찬 뭐 나물 반찬 먹고 이럴 때 여기는 정말 이 해산물, 우리가 군락 전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산불고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먹어보는 것들을 그때 이미 70년대에 여기 사람들 이미 먹기 시작한 그런 어업 활동으로 해서 되게 부자 동네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단지 여기에 왜 매립을 하고 이쪽으로 나앉게 됐냐면, 1987년도에 시야 방조제를 만들면서, 정부가 시야업을 만들면서 이 방조제를 막으면서 이 방조제를 막는 흙을 가져가야 되죠. 그 흙을 가져간 게 바로 정왕역 뒤쪽에 보면 정왕산이라고 봉우제 마을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산을 깎아서 흙을 운반했는데 덤프트럭이 동네를 끊임없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같으면 단속이 심해서 포장도 다 하고 덮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면 거기서 흙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들이 큰 게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밤에 야간에 다니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덤프트럭이 날마다 밤에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마을이 큰 곳도 아니고 도로 바로 인접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사람 못 살겠다, 우리 그러면 안전한 데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에 살막 쪽에 이쪽으로 다 매립해서 우리가 저기로 나앉을게, 여기 대신 그쪽을 택할게, 이렇게 해서 매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막연히 여기가 그냥 시에서 매립해서 니네 이주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 제안 자체는 주민들에게서 그런 이제 시야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앉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이도에 오면 어업을 하는 풍경도 볼 수 있고, 여기 뭐 요즘 그 드라마에서는 이 방파제나 바다를 소재로 하지만 일반 먹거리 웰빙 뭐 이래갖고 막 맛 뭐 이래갖고 하는 프로들마다 소개하는 거는 대부분 다 여기에 조개 무한 리필. 아마 오이도를 소개하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이도 해물칼국수와 조개 무한 리필에 꽂혀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해서 여기 원주민보다는 정왕 지역이라든가 다른데 뭐 저기 심지어는 안산 쪽에 사리 이쪽에서도 개발을 하면서 이주를 하신 분들이 상업 쪽을 많이 택하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랑은 원주민과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약간 구별이 보이지 않게 지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둘러보시면은 오이도 사람들이 살았던 사진이라든가 예 여기 쭉 이쪽 편에도 아마 반대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이도의 어업 활동 같은 것들, 옛날에 지금은 다 배 타고 고기를 잡지만 옛날에만 해도 대부분 걸어서 조개를 소달구지 끌고 나가갖고 조개를 캐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고기 같은 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잡는 거, 살은 많이 아시잖아요. 오살 이런 거. 근데 건강망이라고 해서 참나무 말뚝을 엄청나게 큰 걸 박아서 거기에다 그물을 쳐서 위에는 단단한 그물을 쳐서 전어 같은 거, 약한 그물 쳐서 전어 같은 거 잡고, 밑에는 단단한 그물을 해서 게, 뭐 이런 갑각류라든가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해서 이 고기잡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갈 때까지 한 2분 동안만 여기 사진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버스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못 봤던 거 보신 분? 바라지.
바라지. 아, 바라지 아이라는 공간. 아, 봉수대가 있었던 옥기산 위에 지금 군부대가 있는 그 장소. 이런 걸 이제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서 조개 먹고 칼국수 먹고 파전 먹고 가는 뭐 그런 곳으로 또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탐방처럼 오시기는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백골 생태공원을 갈 거예요. 백골 생태공원을 가는데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백골 신도시 해안도를 따라서 갔다가 월곡포구 쪽으로 건너다 볼 수 있게 가려고 했으나 이 버스가 그 도로를 타는 게 승용차는 가능한데 힘든다고 해서 백골 신도시 해안도 심리해송길만 놀러 가다가 네, 다른 길로 빠져서 아까 온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시다가 계속 창밖을 살짝 보시면 백골 신도시가 어디만큼 아파트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저희가 고가를 타고 내려가다가 거의 제3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곳과 월곶 입구에 보면 월곶 사이에 보면 이 아직 그 바닷물이 드나드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걸 살짝 보시면서 지나가면 좋은데 백골 신도시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 백골 신도시는 원래 거기에 땅이 존재하지 않던 곳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의 대부분이 매립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는 그냥 공유 수면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오이도 앞바다에서 봤던 그 넓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그곳이 바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월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배구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먼저 매립한 곳은 월곶이랑 뭐 여기랑 크게 연도가 차이 나지는 않아요. 이 하나 매립지라고 흔히 부르는 이곳은 애초에 매립한 곳이 회사가 하나라서 애초에 불리기는 백골 신도시가 있었던 땅을 매립한 곳은 하나였어요. 하나라는 기업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폭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만큼 잘 터지는지 불발탄은 없는지 이런 걸 시험하려면 화약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여기에다 매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게 하고 했는데 스마트 허브가 완전히 들어서고 시야 공간이 완전히 들어서고 배후 도시인 정황 신도시가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주를 하고도 초창기에는 거기서 하약 시험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시흥시에 축제가 있다 이러면 그 축제가 어떤 축제든 엄청난 폭약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하나 매립지인데 더 이상 이제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약을 시험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시흥시에서 이거를 이 택지를 그럼 시흥시에서 사서 뭔가 더 생산적이고 뭔가 개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다 구입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배구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명칭을 정할 때도 백골 신도시 명칭을 정하기 전에도 여기가 처음에는 하나 매립지라고 불렀으나 나중에는 여기가 예전에 군자면이었으니까 군자 매립지라고 하자 해서 군자 매립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립할 때만 해도 군자 매립지였는데 그 이후에 이곳에 도시를 이제 오게 하고 싶고 더군다나 이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대가 어떤 캠퍼스든 우리가 여기 오겠다 그리고 시흥시랑 MOU를 맺어서 서울대가 오기로 결정이 돼 있고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골 신도시에 가면 도로 이름은 신도시가 들어올 때 이미 서울대학 중앙로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 이름을 했어요. 대학교 이름을 정할 그 도로 이름을 정할 때 이게 혹시 변수가 있지 않을까 서울대가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당시에 부시장님이 무조건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올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서울대 이름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서울대 이름을 넣어서 지었고, 그 때문인지 어쨌거나 확실하게 오게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백옷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는 서울대가 오니까, 이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가 오는데, 그러면 이 서울대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인 군자 매립지랑도 관련이 있는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하고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으고 뭐 해서 나온 게 바로 우리 한글이라는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원래 훈민정음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인데,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장소, 거기를 바로 순수 우리말로 배곳, 배우는 곳, 이런 걸로 사용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뜻도 좋고 정말 여기에다 딱 맞는, 여기 군자가 바로 대부분의 완성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그 군자가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배움이니까, 그럼 그 군자랑 주시경 선생님이 말한 서울대랑 이 주시경 선생님이 말한 거랑 3요소가 다 맞는 그런 도시 브랜드가 바로 백옷이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백옷 신도시예요. 그래서 백옷 신도시는 2005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옥구공원에서 올라가서 조망이 가능했었는데, 옥구공원 낙조대에 올라가서 이 백옷 신도시 쪽을 딱 내려다보면 저기는 어디지? 저렇게 넓게 아무것도 안 하는 빈 땅이 왜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모든 사람이 옥구공원에 처음 올라가시면 저희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 땅은 왜 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땅이 바로 백옷 신도시예요. 그래서 백옷 신도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낮은 이런 잡풀과 풀 종류, 그리고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습지가 많으니까 그런 습지에서 자생하는 풀들이라든가 그런 염분기가 있는 데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 이래서 아주 대형 교목이라기보다는 좀 낮은 나무와 풀들이 아주 많던 장소여서 잘 보면 마치 위에서 내려보는 초원 같기도 하고 밀림 같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의 개인의 욕심이지만 저거 개발 안 하고 저대로 계속 냅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던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개발이 돼서 대구 신도시가 사람들한테 아, 나 저 도시 저기로 이사 가고 싶어 이런 곳으로 변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구 신도시는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시흥 시민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또 이사를 들어오기도 하는, 그래서 시흥의 또 다른 이제 도시를 하나를 형성한 게 바로 대구 신도시고요. 이것은 정말 이름은 그 달월자잖아요. 그래서 반달 뭐 달이 이렇게 뾰족하게 내민 달 모양 달월자가 생긴 게 상형 문자로 생길 때 애초에 둥근 보름달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반달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달 모양으로 뾰족하게 내민 곳, 곳 이게 바로 월곶인데 폭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드나들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폭우라고 하는데, 이 월곶 폭우가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이미 매립이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월곶에 해당되는 마을들은 완전 도로에 쌓여서 저 안쪽으로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살았던 월곶들은 사람들이 지금은 월곶이 아니고 새로 매립한 동네만 월곶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월곶 마을은 12동네라고 해서 상당히 자연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뭐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나가면서 안쪽으로 갇히다 보니까 그 기존의 동네들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원래 거기에서 폭우 역할을 했던 동네들도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매립이 돼가지고 원래 폭우의 기능은 기존의 동네에서는 사라졌고 새로 매립한 동네만 폭우 기능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어촌 기능이 있으나 많이 상실해서 원래 억판장으로 쓰던 공판장이 있어요. 수역 공판장이. 근데 그것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생시켜 놨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나 여기에 들어가서 가게를 하고 싶구나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는 곳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어려운 것들을 역이용해서 아 그러면 여기가 공실률이 많으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우리가 들어가 볼래 그래서 혹시 여기서 바우스 앤 박스라고 청년들이 하는 기업을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우스 앤 박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카페 같은 것들 북카페 이렇게 2호점도 열고 이렇게 해서 월곶이 이런 외부에 들어온 사람과 주민들이 합쳐서 도시를 조금 바꾸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어 신도시 심리해송길이라고 해서 해안이 쭉 따라서 심리예요. 4km가 되는데 그 해안도를 따라 올라가는데 바닷가 쪽은 계속 공원이에요. 네, 재창조된 도시지만 거기에 새롭게 입주한 원주민들이 도시를 잘 가꾸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은 일단 갯골 전망대에 올라가야 사실 물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갯골 전망대만 올라가서 도대체 보통천에서 내려오는 수문이 어디에서 더 이상 바닷물을 못 들어가게 막고 하천물은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취사 선택을 여기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갯골 전망대에 내가 늘 가던 곳이지만 물길을 보러 가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서 갯골 전망대 올라가서 수문만 보고 그늘에서 약간 주변 얘기를 하고 다시 버스를 타도록 하고요. 혹시 물길을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어디 가까운 그늘에서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전망대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논현동하고 여기 지금 텐트처럼 보이는 나무 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월곶역이에요. 그래서 월곶역하고 저 논현동 사이에 소래포구 건너편인 요 포구가 끝나면 거기에서부터 이 물길이 안으로 S자를 그려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 같은 이런 형태로 이 안까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눈으로 보고 햇볕이 눈부시니까 망원경으로 한 번씩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길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어디만큼 들어갈 것인가 해서 올라가셔 보시면 지금 안 보이는데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수문을 막아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흥부 배수 관문이라고 해서 더 이상 바닷물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안에 있는 하천물은 범람하지 않게 밖으로 빼내주는 배수 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기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여기 오시면 한겨울에 오시면 얼음이 아 기수지역 얼음은 이렇게 어는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켜켜이 정말 그림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100% 얼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그래서 올라가셔서 지금 물길을 한번 물길 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아무 건물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소래 염전이 있던 옛 염전 땅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안타깝게도 저 건너편에 골프장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아직 비어있는 땅들이 많고 그 비어있는 땅들이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버려져 있을 때 어떻게 자정작용을 해서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건너편에 아까 저기 버스 안에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포구 얘기할 때 새우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바다. 그래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그 새우개 앞에. 그래서 저기에 주민들이 소래철교가 1937년도에 소래철교가 세워졌을 때 우리 배가 드나드는데 철교가 세워지니까 높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민원도 내고 이랬던 바닷가 마을인데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바닷가 마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화하는 거 이런 걸좀 살펴보시고 올라가셔서 아 지형적으로 여기는 뭐 시청이 있는 장현동이다 어디다 위치 파악 한번 하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요 수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월곶이라든가 백곶이 매립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수면이 올라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요 공유 수면이 22만 평인데 우리가 여기를 국가보호습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여기에는 더 이상 뭐 어떤 행위를 앞으로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저기에서 무랑저수지에서 이따 우리가 여포 테마파크에 가면 그 앞에 흐르는 하천물이 돌아서 지금 이 수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천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랑저수지 앞에서 내려오는 물과 저기 소래저수지라고 하는 개수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은행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하천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 군자 여기 장곡동에서 순회천이라고 해서 경찰서 옆에서 하천이 하나 또 내려오고 장현천이라고 해서 군자봉에서 능곡동 앞으로 하천이 하나 시청 앞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장현천 그게 다 흘러내려와서 여기 수문 말고 지금 저 제3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 너머에 수문들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합쳐지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서 여기로 통해서 흘러서 이제 바다까지 가는 거죠. 네. 네만개 꼴이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월곶에서 아까 제가 버스 지나갈 때 잠깐 보이실 거예요 했던 아주 짧은 구간도 여기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월곶에서는 지금 이게 찬반 논란이 있어요. 얘를 매립하자. 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매립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요것도 매립하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나 봐요. 여기가 그래서 마린월드 예전에 그 근처인가 봐요. 네, 그 근처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울렛 우리 거기 아울렛 들어가는 옆에 보면 월곶하고 사이에 보면 이렇게 D자로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까 그 월곶하고 쭉 따라서 저희가 지금 여기 끝에 여기서 있는 거죠. 장곡동 입구에. 그래서 이 지도만 봐도 아 여기가 내만개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시흥시예요. 아 살고 있는 동네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막상 뭘 소개하지? 이렇게 막연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포인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의 뭔가 갖춰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가는 데가 바로 영포 테마파크와 호조벌 그리고 이 영포 테마파크를 만들게 된 영포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되는 강곡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랑저수지에서 우리 호조벌에 물기를 대는 호조벌에 있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무랑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흐르는 보통천 이 축이 흐르는 곳을 지금 갈 텐데요. 그래서 가셔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곡 구경은 다음에 따로 하시고 딱 내리시면 강곡지 안에 강곡지 사유지 안쪽으로 전망대를 새롭게 만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은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조망하면서 해설을 들으시면 되고요. 한 팀은 그 밑에 원두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러면 아쉽지만 둘러보고 바로 옆에 보통천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되는데 호조벌이 아마 시흥시에서 새롭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에서 다양하게 중요한 장소가 상당히 많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자원으로서 생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데가 바로 호조벌인데 저 호조벌은 이름이 왜 호조벌일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다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제 호조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6조, 2조, 예조 뭐 이렇게 해서 형조, 공조, 병조 이렇게 있는 그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바로 호조인데 지금으로 치면 재정경제부, 재정기획부 이렇게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살림이 부족하니까 어디엔가 뭔가 재정을 충당할 곳을 찾아야 될 때
이렇게 제방을, 그때 조선시대에도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재헌이라 그래서 이렇게 뚝을 쌓아서 땅을 만들어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 호조벌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다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인현왕후하고 장희빈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장희빈 이야기라서 인현왕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원이 이 숙종의 이제 특명을 받고 강화유수로 있을 때 신두원 포구를 먼저 한번, 자기가 강화도 쪽에 가면 거기는 좀 좁아요. 제가 가봤는데 신두원 포구는 거기를 배로 정주영 씨가 그 유조선 공법으로 아산만을 축조했듯이 배로 다 막아서 물을 끼를 막아서 이 매립을 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더 위에 완전 총사령관이 돼서 막은 게 바로 호조방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호조방죽은 경종 원년에 이제 착공을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승정원 일기라는 역사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2005년 정도에 뷰티풀 시흥에 간보지 활동을 할 때 제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시사라든가 모든 데의 사람들이 시사부터 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역사 공부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호조벌은 정조임금님이 자기 아버지 능행을 가면서 현능원에 가면서 여기 행차하는 길에 그 재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지에도 그렇게 나왔고 주변의 모든 지역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렇게 했었는데, 우연하게 지역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 지금은 부천 명문고 교감 선생님으로 가신 심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호조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시다가 승정원 일기에 보니까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정조 임금보다 훨씬 앞선 경종 때 이미 완공이 됐다는 걸 거기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흥 안에서 잘못 알고 있던 역사가 바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봤을 때 경종 때 완공이 됐고 민진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령관이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조를 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호조방죽이 쌓아지고 난 다음에도 바닷물은 끝없이 비가 많이 오구나 하면 범람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해수 피해, 소금 염분 피해는 넘치는데 그 조선시대의 마름이라고 있잖아요. 이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 이 마름들의 행포는 끝이 없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이 민원을 제기한 이런 소장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호조벌은 처음에는 석장포, 석장둔 이렇게 해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호조에서 쌓았다 해서 호조벌이라는 이름으로 쭉 하게 됐는데, 그 호조벌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를 다른 데는 그냥 구슬로 아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에서부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런 것까지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호조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호조벌이 뭐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논농사 지어서 요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경제 개념이 아니라 생태 개념으로 봤을 때 담수의 능력과 뭐 자정작용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봤을 때 이 호조벌이 논의 기능을 상실하는 게 우리 후손들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조벌을 지키고 원형에 하는 그런 운동을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다 저희 왔는데, 저희가 지금 지나고 가고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연성중학교 옆으로 금호대우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너머로 보면 강희맹 선생님이라고 강희맹 선생님 묘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기념물인데 저희가 오늘 원래는 아마 강국지에서 해설이 길었으면 강희맹 선생님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을 했을 텐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못하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강희맹 선생님이 이제 시흥의 인물이고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된 거는 강희맹 선생님이 중국에 가셨다가 아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꽃이 없었는데 참 특이한 연꽃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온 품종을 심어서 그 품종이 변하지 않고 500년이 넘게 강국지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기려서 만든 게 바로 연꽃 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꽃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 연골 고리를 찾게 되면 강희맹이라는 시흥의 인물을 알게 되고 그러고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시면 강희맹 선생님 공부하면서 강국지 주인이 바뀌는 과정 이런 거에서 아 조선시대의 재산 분배라든가 뭐 부부들의 어떤 평등 뭐 이런 것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관심 가지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데가 다 연꽃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연꽃이 성수기가 7월에서 8월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꽃은 있긴 하지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련은 10월달까지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볼 수 있고 연꽃은 있지만 한참 만개했을 때 많이 있을 때는 벗어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 양쪽에 다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시즌이 바로 연꽃이 피는 시즌인데 그래서 연꽃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필이면 왜 연꽃은 여름에 피냐고 다른 꽃은 봄에도 잘 피는데 그러는데 연꽃을 구경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태양을 이고 해야 된다는 거를 감수하고 와야 된다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기가 바로 연꽃 테마파크고요. 저희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강국지와 연꽃 테마파크 연결되는 부분에서 짧게 여기 주변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강국지라는 연못인데 사실 연못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폭우로 한번 이게 다 잠기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원래대로 복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석축 같은 걸 안 쌓고 대리석 같은 걸로 쌓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원래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연못을 축제할 때 썼던 천원 지방에 그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고 쌓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꽃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지고 온데 거기는 연꽃이 조금 빨리 펴요. 네. 네. 강국지 연꽃은 좀 빨리 피고 사이즈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보다가 왜냐하면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작의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실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농약과 비료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크지가 않는데 얘가 약간 정말 연봉물이라는 느낌이 싹 드는 게 바로 강국지의 연꽃인데 이게 살짝 벌어지고 이럴 때는 어떤 색감이 특별히 아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런 게 잘 안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만개를 해서 완전히 피면 네, 완전히 피고 나면 아 이게 원래는 흰색 백년이구나 하지만 일반 백년과 달리 끝에 예, 뾰족하게 우리 손톱끝 모양 정말 손톱만큼의 이 분홍색이 있죠. 이 분홍색이 질 때까지 떨어져도 얘는 안 사라져요. 그래서 부안에서 오신 해설사 선생님들이 자기네 부안에서 백년지에서 축제를 하는데 자기네 건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워지는데 안 사라지냐고 해서 여기 건 안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 연꽃 테마파크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나 연꽃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 선생님들이 그거랑 이거랑 겉모습은 똑같으나 품종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국지 안에 있는 거를 절대로 교배가 안 되게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그리고 바깥에서 흘러들어오지 않게 단돌이를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피는데 연꽃 안에 여기 지금 뭔가 생기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얘가 꽃이 완전히 지고 나면 여기 연밥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보면 요런 연밥보다는 어떤 연밥이 더 많을까요? 벌어진. 네, 요렇게 벌어진, 이미 벌어지고 성장한 연밥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연밥들이 안에 보면 연자가 보통 한 20개에서 20몇 개씩. 그래서 연밥 하나만 있어도 유치원생 한 반 정도는 이 연자를 다 맛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자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몇 월 달에? 8월. 지금도 뭐 늦게 올라오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판매를 아직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게 파란색일 때 먹어보면, 까서 먹으면 안에 씨핵을 빼야 돼요. 약간 떫은 맛이 있어서. 대를 빼고 먹으면 정말 밥맛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도 요거 좋아해요. 맛보여주면. 그리고 요거는 연잎 사진인데, 요거는 연잎이 이제 물이 잘 안 묻잖아요. 그래서 요런, 여기서 이제 뭐 역사 수업이 아니고 생태 수업도 아니라서 짧게만 하면, 여기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얘들이 방수 물질이 있어서 이런 건데, 옛날 사람들은 왜 연꽃을 좋아했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향원 익청이라고 그래서 연꽃 향기는 멀리 맑게 퍼진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라는 게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진흙에서 피지만 꽃도 아름답게 피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연밥을 보여줬지만, 연밥 안에 연자 다산의 상징이죠, 완전. 산드라가 보면, 그 출산드라가 보면 엄청나게 좋아할, 그렇게 이렇게 연자가 한 군데 많고, 그 다음에 이 연잎에 이런 비움의 자세, 이런 걸 옛날 선비들이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이게 무게가 많으면 저절로 얘를 굴러버리는. 예,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실을 지을 때 소재가 많이 되는 이유가 요런 연잎이 소재가 되는 거는 요런 비움 때문에 많이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연잎은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멍은 있죠. 공기 구멍이 있는데 그걸 우리 육안으로는 못 봐요. 근데 단지 맑은 날 오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아, 얘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얘를 딱 꺾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 모양이 나오는데, 이 물이 만약에 일로 들어가면 쭉 땅속까지 연근한테 연결된다고 말씀만 하시나, 연금 모양이 대부분 비엔나,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끝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구 쪽에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잎을 많이 땄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요즘 연잎밥 뭐 이런 게 유행이고 연잎차 이런 게 있어서 상품화하느라고 주인들이 다 딴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땄으니까 나도 따볼까? 이러고, 그리고 연밥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맛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추억을 소환해서 그걸 막 따서 드세요. 근데 여기 연꽃 테마파크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바로 이 친구인데, 얘가 빅토리아 아마조리카라고 하는데, 이 잎 하나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이 잎에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사람이 충분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연령대는 뭐 송은이 여자 개그우먼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송은이가 여기 와서 촬영하고 갔어요. 진짜로 여기 연잎이 올라가서 얘가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근데 안 찢어지고 성공하고 가서 성인도 40몇 킬로까지는 충분히 안 찢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알려준 건데. 저는 올라가면 바로 찢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왜 인기가 좋을까요? 딱 이틀밖에 안 펴요. 2박 3일 피는 꽃인데, 원래 희귀성이 있어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얘가 꽃을 한 달 동안 피고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딱 이틀 피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흰색으로 밤에 펴요. 그 다음날 낮에는 잎을 딱 다물었다가 다시 밤이 오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안에서부터 벌어져서 왕관 모양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잎을 딱 다물었다 물속으로 쑥 가라앉아요.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진 찍으려면 언제 와야 될까요? 1박 2일로. 아침 새벽같이 와야 돼요. 왜일까요? 자리 좋죠.
어, 맞아. 자리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은 비록 밤에 찍으나 일찍 와서 자리를 선점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연꽃 테마파크에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전체가 다 꽃잎 빼고는 다 가시가 붙어 있어요. 요게 바로 가시연인데 요게 우리나라 토종 연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 있는 거 솔직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키우기 시작해서 얘가 멸종위기 식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지금 연꽃 테마파크 안에 가시연을 상당히 많이 식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수 이렇게 심어져 있죠. 여기 보통 첫 물길이에요. 이걸 거슬러 쭉 올라가면 무랑저수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무랑저수지에서 갯골 생태공원 입구까지 12.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 날 잡고 걸어오셔도 괜찮아요. 물길 따라서. 그래서 저희 옛날에 자전거도 타고 걸어보기도 했는데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걸어보시면 주변에 물이 도창저수지에서 들어오는 물과 그 다음 무랑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물이 두 물길이 만나서 보통촌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주변에 논농사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변화 같은 것도 아시려면 한 번쯤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어쨌거나 아쉽지만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태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감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흥의 문화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는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정말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자기가 정말 뭐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너무 잘 살고 남을 침략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를 지닌,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 나 돈 많으니까 여기에다 옛날 집을 한번 지어볼래 이런다고 해서 이게 옛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역사와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야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이런 브랜드 아카데미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시흥에서 오래 살고는 계셨지만 시흥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면 내가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되면 유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몰랐던 것과 달리 알고 나면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면 또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흥에 대한 애정도 또 생기고 그 다음 또 새롭게 시흥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